찬반 논란 속에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첫 공청회가 어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조례 당사자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상대 의견을 가로막는 추태가 빚어졌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방청 신청을 받아 무작위 선정된 270여 명이 모인 첫 공청회장입니다. 민감한 사안이었던 학생 성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의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급기야 몸싸움이 이어지고 집중해달라는 학생 발표자의 요청에도 고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권조례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조례안에서 보다 폭넓은 다를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행동이 다르다고 다른 학생을 차별하고 증오한다면 차별받는 쪽과 차별하는 쪽 모두 결코 배움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공청회 도중 갑자기 한 명이 쓰러지자 반대 측은 기다렸다는 듯 이번 공청회는 물론 조례안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 인권 조례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좌편향된 특정 어떤 정편의 특정 정파의 좌편향된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개 수준이 아니라 전면 개재하고 학생들 앞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물병 등을 던지며 방해하는 추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무엇이 날라와도 맞을지 모르고 아까 제 이름을 읽고 가신 분들이 저는 아직 너무 무섭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한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